간다. 품모자. 이렇게 보니까 다 로제 이즈 먼드. 아이 so hungry, hungry, hungry. 나는 헝그리버드. 간만에 시킨 떡국네 로제 떡볶이입니다. 와. 그리고 오돌뼈 주먹밥입니다. 그리고 황금 올리브 닭다리 시켰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단무지 안아가지고 엄마 깍두기를 준비했습니다. 분모자. 와, 분모자 먼저 먹을래. 이게 통통하다 분모자가. 분모자 어떻게 통통해? 왜 이렇게 통통해? 어머, 응? 어머 너무 통실해. 어머, 어머 얘가 완전 막 축 처졌어. 통실. 어머, 어머. 멀쩡해. 빨리 치킨 먹고 싶다. 이거 완전 통통하다. 와. 완전 뭐지? 척척 입에 달아붙는. 간다. 잘 맞는데 이거? 그니까. 와. 난 메추리 좋아해. 나도 메추리 좋아해. 난 너 좋아해. 뭐라는 거야? 로제는 떡국이랑 순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인정.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엄마 깍두기가 딱 그 국밥에 어울리는 깍두기 느낌이에요. 살점탕. 어, 우리 로제 국밥이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맛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떡국이나 먹었을 때? 언제? 나 바프 준비할 때, 네가 떡국 시켰을 때. 진짜 그때는 와 신세계. 그때가 초창기였잖아 거의. 나온 지. 그때 먹고 와 이거 뭐지? 너무 맛있는 거야. 참. 홍콩 묻혀놨다. 얘 혹시 얼룩이야? 위험했네. 아, 얘 분모자가 진짜 통실통실 완전 귀여워요. 어떻게 음식이 귀여울 수가 있어? 귀여워. 또 있나? 있지. 여기 있어. 통실통실 분모자. 오 진짜 크다. 뭔가 무슨 말캉말캉 움직이는 느낌. 보이나? 깍두기랑 조합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지? 이렇게 잘 맞은 일이야? 내 말. 저번에 로제 축제 먹을 때 이거 먹지 않았어? 응. 로제랑 잘 어울리네. 로제랑 깍두기 잘 어울리네. 아, 치킨 오기전에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같이 먹으려 했는데. 나 그 며칠을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어. 와. 와. 훨씬 더 고소해. 근데 이거는 더 고소 안 해. 너무 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
어? 있다. 어. 가져가. 나 원래 베이컨 별로 안 먹는데 로제 여기 떡구리에 들어있는 거 맛있어서 먹겠다. 그냥 다 맛있어. 흡입했어, 흡입. 약간 치킨이 후식이 될 것 같아. 응. 후식으로 딱 입가심? 응. 입가심이 아니지, 마무리로. 아, 치킨, 아니, 깍두기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엄마 깍두기는 뭐랑 뭐 다 맛있을 것 같아. 깍두기랑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 뭐지? 국밥. 갈비탕 그런 거. 흰색 국물. 다음에는 매출을 추가해야겠다. 응.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문인가 봐. 왜? 6시 40분까지만 운영 중단하는데. 진짜? 와, 너무 한파래요. 너무 맛있어. 아, 엄마 오랜만에 로제트 먹어서 너무 맛있어. 밥 다 먹네 이거. 그러니까 치킨 먹기 전에 1차가 끝났어. 뭔가 흐름이 끊긴 기분이야. 먹고 있어. 뭔가 더 뭔가. 아, 집에 계란 있는데. 응, 이거 먹어 맛있겠다. 아, 해볼까? 로제랑 로제먼들이지. 로제 이즈먼들. 로제 이즈먼들. 로제 떡볶이가 나온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로제이즈 먼들이야. 어머. 먼들. 와, 계란. 저 로제이즈 먼들. 다, 다 먹었어? 응. 왜? 아쉽네. 계란, 계란. 먹어보세요. 계란 깨 먹어야겠다 무조건. 무조건. 왜? 너무 맛있어. 그거 아니야? 로제 불닭볶음면 우리 깨 먹었던 그 맛이야. 맞네 맞네 맞네. 그런 거 따지면 삼양이 진짜 잘 만드는 거다. 난 농심도 잘하는 거 같아. 농심 뭐 만드는데? 라면. 라면류. 저 뭐야, 사리곰탕이든 뭐든 다 농심이야 보면. 그러네. 면 잘할. 삼양 농심. 농심 신라면 맞나? 진라면 어디 거지야? 오뚜기인가? 오뚜기. 오뚜기 진라면. 사명. 그렇게 따지면 다 잘하는데? 너구리는? 농심 너구리. 농심. 농심이 좀 많은 것 같아.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는 어디 거야? 짜파게티? 농심 거다. 그래? 농심 짜파게티 짜짜라짜짜 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아, 우와 진짜? 그러네. 농심 면자랄이네. 농심이라고? 맞네 맞네. 농심. 농심이네. 농심이 면 진짜 다 휩쓸었네. 그러네. 점유율이 왔다. 어, 치킨 왔다. 치킨. 그럼 치킨 문화치킨 또 이거 먹어? 몰라. 그치? 아니야. 같이 광고 찍었었을걸? 어, 미쳤나봐. 김치 차에 다 있잖아. 이러니까 비비큐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어머. 뭐 김연경 굿즈 이런 거 없나? 비비큐? 그러게. 아, 나 배구 사랑 아직도 여전하다고. 오, 예. 어, 비비큐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또. 머스타드 소스 있니? 있지. 어. Here, here. Your seat. 나는 이 비비큐 머스타드가 제일 맛있어. 맞아. 뭘 쓰는 이거를 건가? 따라할 수가 없어. 맛이 안 나는 거. 이 맛 나는 머스타드 먹은 적이 없어. 자체에서 만든 건가? 그렇지 않을까? 제조원 봐봐. 이렇게 자. 동원 홈푸드. 동원 홈푸드 거죠. 동원 홈푸드 머스타드 동원 짜면 홈푸드 되네. 먹어야 되네. 짜란. 짜란. 깨끗한 그림에 튀긴 올리브유 비비큐. 비비큐 광고 안 들어오니다. 아이씨, 너무 맛있어. 미쳤다. 와, 이 기름.
그 노래가 생각난다 진짜. 응? 미친 거 아니야 이 노래. 어디까지? 누구 노래지? 투표. 왜 그렇게 쳐다봐? 감긴 거 아니야? 아니 올리브 딱 이거 치킨 보자마자 냄새 맡자마자 그 떡볶이가 싹 내려갔어. 진짜 만황의 치킨이야. 진짜. 치킨의 원조는 어딜까? 우리나라에서. 처갓집? 멕시카나 페리카나? 그런 데인가? 치킨 먼저 넣을까? 아예 깍두기 먹을까? 그렇게 먹어봐. 어때? 치킨 향도 봤어? 애매해. 애매해? 어때? 진짜 맛있다. 이거 손 닦아도 뭐가 나잖아.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세상에 최애였는데. 맞아. 자자랑이 난 두 번째 같아. 이게 인정, 인정. 프라이드는. 그게 매력이지.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넌 뭐야? 나? 네가 생각한 너의 매력.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네. 모르겠어. 언니 생각했을 때 매력 뭔데? 네 매력? 응. 너의 매력? 뭐 통통 튀는 거? 내 탱탱볼도 아니고. 그건 탱탱볼로 해야 돼. 뭔가 귀염성이 있지. 언니, 에? 귀염성.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매력은? 어. 솔직함. 아 뭔가 조금 막 두려워하지 않는다? 망가지는 걸? 뭐래? 어? 개그맨이야? 그늘이 별로 없다? 그늘이 설령 그늘이 있다 해도 나는 솔직히 그늘을 그늘을 생각 안 해. 난 그늘이 없네? 아닌가? 얼굴에 그늘이 없다. 그게 네 매력? 응. 아닌데. 내가 너 가끔 밤에 세수하고 보면 눈 그늘 많은데. Dark circle is good. Oh my gosh. My complex. Dark circle 너무 심해요. 굉장히 가오나신데. 브로콜리 많이 먹어.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브로콜리. 연어 먹어야겠다. 그러네, 얼굴에 그늘이 있네. 그니까. 그늘 어느 사람 없어. 솔직히,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늘이 쉼이야, 쉼. 따져봐.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해. 여름에. 쉼이야. 그늘은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살면서. 있어야 돼, 그늘은. 필수야, 필수. 명언 같은데? 좀 멋진 말 같다. 그늘은 쉼이다. 그럼. 그늘은 쉼이야. 그늘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섀도우? 섀도우 그럼 그림자 아니야? 레스트. 뭐? 섀도우는 그림자 아니야? 몰라, 너는 잘 몰라. 그늘 영어로. 아니다, 풋프린트가 그림자인가? 풋프린트? 응. 발 그거? 아니, 내가 발바닥인데? 아닌데? 어? 발자취, 무슨 소리 하는 거? 발자취인가 그거? 그늘 영어로 뭐냐? 섀도우는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나 그늘이랑 똑같은 말 아님? 그림자랑 그늘은 다르지. 그늘 영어. 섀도우. 쉐이드, 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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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섀도우라고 하네. 섀도우. 프로텍션, 케어. 그럼 풋프린트 뭔지 봐봐. 발자취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발자취야. 내가 영어 공부할 때 풋프린트를 얼마나 봤는데 질문에서 진짜 많이 봤어. 발자국. 발자취 아닌데? 아니야, 그게 발자국이다. 아니라 그게 그런 느낌으로 썼어. 해석을? 어. 의역해가지고 살짝. 카본 이거 아니야? 발자취를 쳐볼까? 그러니까. 아닌데? 트레이스인데? Curse of one's life. 그만 편집. 그만 그만. 편집 편집. 어머. 우린 그늘 얘기까지만 한 거야. 완전 그늘 덩어리구만 이거 영상.
근데 닭 너무 쬐끔한 너무 따라 진짜. 그러니까. 난 큰데 왜 닭은 작은 거야? 맛있어. 두 개 준영이 주자. 그래. 준영이 아니 나 그냥 안 먹는구나. 다이어트인데 안 먹을까 진짜? 웃겨. 비비큐 일하는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옛날 초등학교 단 짝꿍? 짝꿍이 어머니가 비비큐 지켜주셨는데. 진짜? 응. 그래서 제가 내가 맨날 비비큐 좀 제발 포장해달라고. 삼미탕 어디 있었어? 삼미탕은 버스네 집 그 1단지 창고 맞은편에 있었잖아. 크게 있었잖아 원래. 그리고 그 강호동 치킨 1층에 있었고 2층에 있었잖아. 오, 기억 잘한다. 언니가 진짜 기억력 안 좋다니까. 내가 봤을 때 언니가 기억력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기억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넌 브로콜리 먹고 연어 먹고 난 뭐 먹어야 돼 그럼? 까만콩? 아. 뭐 그렇게까지 무서워? 아, 난 바보같이 말했어니. 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먹었다. 아. 할 것 같아. 쟤 밥을 너무 잘 먹어. 이제 입맛이 좀 도나 봐. 너도 나도. 그 뭔가 한 끼 먹을 때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와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진짜. 아니야. 지금 이게 15분 찍혔고 카메라 저거 떡국이나가 20몇 분, 3, 40분 먹었어. 40분. 아 진짜 40분을 이게 치는 거야? 흡이 뱉네. 정신없이 먹는 거야. 이렇게 빨리 먹는 거 안 좋아 우리. 나 빨리 먹은 적 없는데? 빨리 먹은 거 아니야? 얘 빨리 먹은 거야? 그럼 아닌가? 내가 먹는 스피드가 어떤지 모르겠네. 빨리 먹은 건가? 천천히 먹은 거 같진 않아. 천천히 먹진 않아. 근데 빨리 먹는 건가? 중간도 아니고 빨리 먹는 편인 거 같아. 네. 흥 컴퍼니는 회사 뭐 그런 거 없나요? 흥 컴퍼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건강검진 이런 거 없어요? 합시다. 네? 합시다. 무슨 건강검진 할 때 그 느낌일 것 같아. 도축장 끌려가는 그런 느낌. 등급 받는 느낌. 당신은 몇 등급입니다? 아무튼 그럼 잘 먹었습니다. 왜? 어? 뭐라고 한 거? 뭐라고 한 거? 언니 무슨 뭐? 왜? 모자 이렇게 거꾸로 쓰니까 모자라 보이네. 뭐가 없네 진짜. 뭐가 없다고? 좀 비었는데 여기. 야 내가 너보다 뭐는 많아 다야. 내가 훨씬 많아 숯은. 야 숯 내가 더 많아. 난 지금 숯 엄청 쳤는데 이 정도야. 나 레이어드 끝하면 숯 엄청 쳤어 진짜. 나는 항상 미용사 쌤인사 할 때마다 재밌다 그래. 살짝 살짝 많다고. 나도 숯 너무 많대. 아우 계속해서 쳐도 너무 많대. 말한 거지. 왜? 뭘 숱이 많다 적다 누가 이거 얘기해. 알았어. 이마는 너 여기 머리 없잖아. 구멍 났잖아. 무슨 구멍이야? 여기만 비어 있잖아 여기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르마 한 쪽만 타면 이렇게.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M자. M자 아니야 여기만. 야 M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 뭐 가루 맨날 뭐 묻혀? 검은 색깔? 그 한복 찍을 때만 묻히나 봐. 이마가 결 작아서 좁은 것보단 넓은 게 나아. 그래 막 넓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좁히는 사람도 있지 않아? 너무 넓어서? 그치 그럼 한 이 정도 돼야 좁지 않을까? 아무튼 이마가 좁든 넓든 뭔 상관이야. 내 마음이 넓어야. 어머! 뭐야 말이 왜 맞아? 너만 극혐이야. 나도 극혐이야. 나 좋아한다며 이즈. 나 잘 때 막 이뻐했다며 엄마 말로는. 좋아해! 눈 감고 엄마 말로는 엄마가 저는 뭐 언제야 그게? 아침! 엊그제 아침인가? 엊그제 아침인가? 제가 이렇게 자는데 언니가 저를 예뻐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엄마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참 예뻐한다면서. 근데 눈 떴을 때는 예뻐하지 않고 언니가 저 눈 감았을 때만 예쁘대요. 눈 떴을 때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예뻐해? 사람 말하고 사람. 너는 딱 눈 감고 입 다물 때가 제일 예뻐. 이게 막 이렇게 만져주고 싶어 이렇게. 넌 나 아니었으면 못 태어났어. 그거 알아 더. 내가 엄마한테 나 달라 사장해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준영이 왜 있는 거야? 네가 준영이 나 달라는 거야.
동생 갖고 싶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란 거야. 그래 그래. 물론 준영이 우리 바라지 않았겠지만. 그렇네. 준영이 되면 미안하지. 아픈 손가락이지 우리한테. 그치. 항상. 그래도 귀엽자고 착하고 그런 애가 어딨어. 그치. 난 내 동생 좀 착한 애는 못 본 것 같아. 맞아. 그 또래 애들 남자들 중에서도 그치. 포함해서. 순하지. 순하지. 누나들 밑에서 얼마나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친했으면 얘가 멘탈은 진짜 셀 거야. 진짜 사악한 웃음이야 지금. 멘탈은 진짜 셀 거야. 어머. 멘탈은 진짜 셀 거야. 봐봐 걔 우리가 뭐라 해도 안 안고 다녔잖아. 맞아 안 안고 다녀. 진짜 우리가 막 쇳파이프 던져도 걔는 아무렇지도 않을걸? 누가 전에 한번 까불어가지고 그때 한 맞은 뒤로 저도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나는 까부지나. 아니 15살 차이 나잖아. 난 4살 차이나. 15살 차이라니. 8살 차이. 그러니까 8살 차이. 귀 좀 열어. 나 8살이라고 그랬어. 그래 나 귀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다. 됐냐? 나는 얼굴이 그늘이 많다. 아무튼 준영이 진짜 착해. 애는 착혀. 그래 애는 착해. 그 보면 참 순박해. 그럼 순하게 컸지. 진짜 순하게 컸어. 순한 양이지. 진짜. 준영이 맞아 매웠으면은 우리 엄마 집은 아빠 힘드셔. 매운맛 준영이가 매운맛 상상도 안 돼. 그리고 어떤 느낌일까? 근데 한번 게임할 때 매운맛 되잖아. 그치, 게임할 때 매운맛. 게임할 간다. 간다. 알파 준비됐어? 간다. 저희가 맨날 놀릴 때마다 이제 그걸 엄청 말해요. 맨날. 진짜 딱 놀리는 그거야. 간다. 간다. 그러면 애가 얼굴이 맞아. 부끄러워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어쩔 줄 몰라 얘.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티는 안 내. 티는 안 내지만 애가 왜 저래? 왜 저래? 재밌어. 아빠도 따라하잖아. 맞아. 뭐라는 줄 아빠? 아빠가 야 남자가 간다 이렇게 목소리 얇게 내면 어떡하냐고 간다 이렇게 내야 된다고. 진짜 웃겨.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부럽다. 되게 부럽다. 맛있어. 여기 가족 집 갔던 데 있잖아. 담양했던 말이야. 이거는 짠 쿠키네 집 쿠키들인데요. 유튜버 나름님이 차리신 언니분이 차리신 그런 쿠키입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아서 받았는데 이제 프라운님이 줘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안에 쫀쫀하고 맛있는데? 딱 그 맛이 레몬 얼그레이 맛 진짜. 이게 레몬 아이신 같은데? 레몬이 엄청 시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싱그러 잘 먹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맛있다. 적당히 맛있게 단 느낌? 군더더기 없다고 해야 되나? 맛이? 맛있다. 쭈르릉. 와, 청취자가 이런. 이 꽃은 뭐야? 꽃이 있는 거야? 아니, 꽃 여기 있던 거. 황치즈가 막 뭐지 딱 너무 짜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뽀또 쪽보다는 뽀또향이 막 진하진 않다. 그러니까 뽀또향이 쪽이 아니야. 이건
대부분 요즘 시중에는 황치즈라고 하면 다 뽀또 맛을 내거든요? 이거 그냥 진짜 황치즈 같은데? 그냥 진짜 황치즈? 그 다음에 피넛버터 프레첼. 그 땅콩 과자, 아 땅콩 과자 맞나? 그 땅콩 카라멜 과자, 그 향 나요. 그 향, 그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과자잖아. 땅콩 버터 프레첼인가? 그 옛날 과자 있잖아요. 그 느낌. 저는 원래 피넛버터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맛있는 맛. 근데 쿠키가 전반적으로 다 쫀쫀해요. 뭐 좀 꾸덕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어? 이거는 쫀쫀? 이건 그 맛이다. 그 코스트코 아닌데? 초코티 쿠키? 코스트코 파는? 그 생각보다 쿠키가 되게 커요. 그 엔더스 그거 들어있어요. 민트 초콜릿 칩. 안에도 계속 박혀있다 이렇게. 이거 언제 언니가 좋아할 맛이다 이건. 근데 저는 쿠키 다 괜찮아. 저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레몬 얼굴에 흐르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민트 좋아하시면, 민초 좋아하시면 그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쫀쫀해. 그 서브웨이처럼 뭐라 해야 되죠? 꾸덕스? 뭐가 그랬나? 맛있어. 우유, I want you, 우유. 뭐, 나름님, 이렇게, 다름님 만드시겠다고 좀 기대를 했는데, 진짜 기대만큼 맛있는 그런 쿠키였습니다. 안녕. 쫑. 달반대. 연말에는 최애 특집을 한번 해야겠어요. 물론 사심 가득하게 최애 특집. 일단, 다 초코 위주긴 한데, 레드벨벳? 전 저번에 그 레몬 그 맛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얼그레이 레몬인가? 그거 한번 또 시킬 거 하나. 아무튼 라즈베리? 이게 시그니처인가? 짠. 되게 생각보다 딸기 요거트 맛 나는데 살짝? 치즈가 있어서 그런가? 그 베라에 사랑에 빠진, 아니 그냥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 아, 이거 뭐 되게 아이스크림 같은데? 그 딸기 아이스크림 뭐였지, 근데? 되게 많이 먹어봤네, 이 맛. 아, 슈퍼백. 아이스크림 아니라 슈퍼백 맛이다. 자. 이거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맛이 있었는데. 맛있다. 맛들어졌어요? 딸기랑 살짝 잘 어울리는데요? 쿠키랑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린다. 뭔가 쿠키에 우유가 스며들면서 입 사라지는 느낌. 다음은 레드벨벳 크림치즈랑 같이 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레드벨벳이 제가 너무 평소 먹던 레드벨벳이 조금 달라요. 근데 맛있다.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걸 제 마지막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레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화한 거지? 그 초코브레이크 시리얼. 이거는 우유에 찍어 먹을 것 같아요. 그 초코 시리얼 켈로그에 갈 거 알죠? 그 느낌. 근데 지금 빠져가지고 진짜 쿠키가 맛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맛 업업 조합만 있어. 근데 냉동했다가 했는데도 시리얼이 바삭하네요. 우유 리필. 아, 우유 샤워. 샤워 샤워 우유 샤워. 페라로쉐 이렇게 생겼어요. 견과류랑 초코랑 헤이즐넛 같은데? 그 별사탕, 우리 군대 별사탕 올라가는 그런 별사탕 느낌, 설탕 그런 것 같아요. 딱 헤이즐넛의 맛.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냥. 내 머릿속에 찌우게. 그,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사먹는 그 알아? 하트 초콜릿인데, 이만큼 들어있는 거 있어요. 거기다 뭔가 쿠키가 다 알차게 차있는 느낌이에요. 짠. 이렇게 생겼어. 라떼 맛 나네, 라떼. 어우, 입안에 잔뜩 있어. 와, 우유 세 컵째. 어우, 우유 먹으면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전반적으로 진짜 쿠키가 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없는 거 못 먹어본 것 같아. 저번에 시켰을 때 먹었던 게 제가 민트도 되게 맛있게 먹고 레몬, 얼그레이 레몬. 그게 좀 최애 같아요. 얼그레이 레몬이랑 이거. 저는 좀 초코 쪽보다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이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이게 되게 맛있고. 숙덕 인자미 이거 좀 이제 다시 F 돌려볼게요. 궁금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번에 산 거 내가 주고 구매했는데 어머 너무 구웠나? 근데 쑥 되게 진해 보인다. 여기 배 보이나요? 이게 뭐랄까 해자다. 쿠키 되게 커. 와 너무 뜨겁게 데뻤나 봐. 와 근데 진짜 안에가 녹차 되게 쑥이 진해 보여. 되게 담백하다 쿠키. 어? 쑥? 나 할매 입맛이라고 그런가? 쑥 지금 너무 좋은데? 방금 갓 나왔어요. 이거 한번 나 밀려고 싶은데 이거 딱. 이거 떡도 진짜 만드시는 거라던데? 어허. 저는 이거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전 진짜 스타일이에요. 와. 지금 이제 당을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당 초과다. 사실 제가 오늘 카페 알바하면서 브라우니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지금 이 몸 안에 지금 당이 가득해요. 슈. 오. 되게 쫀득해 보이. 오. 당나라 군대. 어머, 너무 땡땡해. 얘가. 어머 어머 어머. 데핀 거야? 아니, 안 데핀 거야. 지금 입이 달아서 맛이 안 느껴져. 이 마시멜로가 스모? 되게 쫀득해요. 우리 맛이네. 근데 이거는 맛이 다 달라서 그냥 개인 취향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미만이 달아요.
지금 입이 당초로 초과야. 그럼 전 빵해장을 조금 이제 돌려서 먹는 거지. 우와 이뻐 되게. 어 예쁘다. 아 뜨거다. 잠깐만 김치 먹을래. 김치 아 맞다. 생각보다 크고 눈이 굉장히 눈이 왕따시만해. 눈이 크다. 왕눈이. 오 면발이 도톰하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되게 많이 먹어본 이런 국물 조금 자작하고 약간 무슨 맛이지? 카레 우동? 뭐라 해야 되지? 카레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어. 아. 뭔가 멕시칸 소스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맛이 말고 국물류 같은 거 있잖아. 질감? 근데 막 카레 맛이 강하진 않아. 국물요? 그렇게 막 진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 섞어도 맛있겠다. 얘는 깍두기 먹어야지. 얼마나 남았다. 불닭을 갖다 둬야겠지? 아 매워. 불닭 파구리. 와 뜨거워서 매운 느낌이야. 어때? 불닭 맛도 세구나. 그치?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텐션 왜 그러는 건데? 매워. 아, 열심히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